오늘 영상은요,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사시든지 단독주택에 사실 때,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디딤으로 놓고 가야 되는 공간 있잖아요. 그 디딤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 자재는요, 대부분의 바닥 자재입니다. 그죠? 정원 조경에 까는 바닥에 들어가는 자재인데, 그러다 보니까 디딤석이 많이 발달을 했지요. 그리고 그 디딤석을 주로 선도해 가는 저희 토모코리아 자재 매니저는 그 디딤석의 대부분의 디자인 같은 걸 만들고 그러는데, 올해, 뭐 이번 영상에는 8월 달부터 이 디자인 하나가 나와요.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 만듭니다. 지금 만드는 건 거의 만들었는데요. 배에서 싣고 오는 이 과정이 남아 있어서 8월에 들어오면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잡습니다. 그리고 디딤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보통 디딤석이다 하면 현무암 디딤석만 생각을 하지요.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, 요즘은 이게 더 발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세계에서 도전해 본건 아니에요. 어찌 보면 저희 나라가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번에 뭐 토트넘이 와서 축구 같은 거 경기하고 여기도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전 세계에서 선도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, 이제는. 그리고 정원 조경에도요, 해외에선 볼수 없는 자재들이 대한민국에서만 볼수 있는 자재들을 만들자는 게 저의 모태입니다.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은 저희는 디자인 특허가 사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하나는 은행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TM 레드, 지금 영상에 보시는 요 TM 레드는 저희가 계속 출시돼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요거 말고 발자국 모양이 있어요. 디딤 발자국이 밟으면서 가는 어떤 모양으로 하려고 했던 게 저희가 디자인 특허 나와 있어서 요두 가지를 하는데, 발자국 모양이 중국에서 만들기에는 버겁습니다.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. 그래서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 이거는 다 손으로, 직접 손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. 어디 기계에다 넣어서 뚝뚝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발자국 모양만 이번에 인도에서 이렇게 옵니다. 그리고 TM 레드라는 거는 약간 레드 계열이지요. 레드라고 해서 붉은 건 아니에요. 보면 약간 그레이 레드인데, 저희가 이름을 그냥 TM 레드라고 붙여서, 요 TM 레드, 강낭콩 디딤석은 많이 쓰고 계시지요. 그리고 저는 정원에 컬러 느낌이 들어갈 때가 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,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, 아니면 현무암? 현무암은 그레이 색이죠. 현무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컬러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, 그 컬러 느낌으로 만들 때꼭 필요한 게 디딤석입니다. 정원이나 이런 데막 조경에 꾸밀 때, 판재 같은 경우는 꽉 채워서 꾸미잖아요. 판재는 시공법 자체가 줄눈 이외엔 없습니다. 근데 디딤석 계통들은 돌과 돌을 띄워놔야 돼요. 그리고 요즘은 아기들이 없는 데야 됩니다. 아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요 걸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, 한편으로. 근데 요즘은 워낙 전원주택에 사시고 꾸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구애 없이 이쁘게 디딤서 우리가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들듯이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지는 게 디딤석이고요. 요 컬러 디딤석은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컬러 디딤석을 놓으면은 대부분의 저희가 고객 리뷰가 그래요. 비올 때도 틀리죠. 비올 때는 색깔이 진해집니다. 그리고 마르면은 또 색깔이 연해지죠. 아침 저녁과 색깔이 틀리죠. 그 다음에 우린 잔디 풀 같은 게 많잖아요. 그리고 자갈이 있고, 요런 거랑 어울리는 건 사실은 컬러 느낌이에요. 이번에 들어오는 게 베이지 컬러와 약간 황색 있잖아요. 옐로우 느낌의 두 가지 색이 추가가 됩니다. 레드색은 지금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 레드는 계속 쓰시면 되고, 요것도 굉장히 이뻐하시리라 봅니다.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다 보면 조금 이렇게 먼 거리 가는데 거길 다 깔기도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디딤적으로 툭툭툭 밟고 갈수 있는 공간들 전부 다 깔면 또 요거는 밉습니다. 요거는 정말 그대로 디딤석이 한 10개 정도만 사다가 깔면은 10개의 가치가 한 1100개의 가치 이상을 하는 어떤 공간이, 꼭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.
또 강아지 매는 데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디딤석 밟고 가면 좋잖아요. 이런 공간에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게요 디딤석이에요. 이걸 좀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요. 저희가 요 사진에서 보듯이 발자국 모양을 이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. 강낙콩 모양은 많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. 요게 50cm당 40cm, 50cm 정도로 만들어서 아무리 큰발 있는 사람도 한 번에 두발 정도 디딜 정도로 이렇게 있어서 한발 딛고 한발 딛고 한발 디딜게 놀려고 이렇게 발자국 디딤석을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포장 중이고요. 예쁘지요? 근데 이게 참 만들기가 힘듭니다. 저희 자재들은 전부 다 손으로 가공을 해야 되니까. 그렇게 해서 오늘 디딤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이제는요, 정원이나 조경이나 뭐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좀 컬러 느낌으로 가자는 게 저희 취지예요. 회원님, 정원 조경이 예뻐야 사실은 정서가 많이 안정이 됩니다. 의외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원 조경 베란다 이런 데가 예뻐야 차한잔 마시고 조금 앉아서 멍 때릴 수도 있고요. 좋고 실내 인테리어는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거론해야 될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저는 정원 조경 집 주위에 발생되는 어떤 것들이 감성이 좀 많이 묻어나고 감성 하우스를 감성 자재를 쓰자는 게 저의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. 저희가 또 다른 신제품이 오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디자인 특허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오픈 안 하고 저희가 8월에 오면 제가 또 오픈을 해드릴게요.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자재 개발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